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샛별과 초승단님이시고요. 고려아연을 48만 원의 10%를 갖고 계십니다. 목표가 진단 부탁드릴게요.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. 오늘 고려아연 시세도 장중에 괜찮았는데 4%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. 4.23%가 오른 51만 8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고려아연 수익 중이신데요. 전략 어떻게 볼까요? 사실 좀 아깝죠.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. 기회가 많을 거기 때문에 금일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동박과 전구체 등의 뭐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2차전지에 따른 이제 업황에 대한 지금 그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뉘앙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 고려하는 경우에는 현재 차익 실현이 딱 나와준 시점이 제가 딱 보는 저항 시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53만 2천 원에서 54만 8천 원 사이 때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정한 구간을 봤을 때는 한 53만 원 정도 된다면 일단 다 전량 매도를 하시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49만 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 또 재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려아연은 계속 좀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장기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싸움이 된다 한다면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접근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3만 원대는 좀 전량 매도를 하시고 재차 또 내려왔을 때 49만 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땐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손절은 그렇게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속 끌고 나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손절 없는 트레이딩 가능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. 고려아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3.86% 나오고 있는데요. 동박 등 2차전지 관련 신규 사업 기대감 남아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배터리 업황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는 53만 원의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. 재매수 가격은 49만 원 선 아래로 설정하겠습니다.